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 날 약물과다 복용으로 10대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선 인종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C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현재까지 1200여 명의 노숙자를 주거시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주택 침입 강절도 등을 벌인 용의자 140명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용의자들은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0대 소녀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 잇따른 차량 절도 피해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 흰색 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근처 도시에서 10대 4명이 기아차를 훔쳐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How do you actually steal a Kia? Is it an easy process? Hell yeah. Could you show us how it looks to steal a car? I can show you inside your car. 미국에서는 기아차만 골라 훔치는 10대를 가리켜 기아 보이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작년 한 해 기아차 도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부 차종에만 특수 암호키가 장착돼 있을 뿐 나머지 차량은 도난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은 오늘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소비자 집단 소송에 2억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적용되는 차량 소유주는 약 900만 명으로 2억 달러 중 1억 4,500만 달러는 차량 도난에 따른 손실 보상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에겐 도난 방지 장치 구매를 위해 최대 $300, 약 40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미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의 도난 방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몇 시간 앞둔 1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11만 명이 숨지면서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약물 관련 사망은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식을 2시간가량 앞둔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던 10대 3명이 학교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세 명의 학생 모두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습니다. Terrible situation. I can't deny that. Don't know who they are, but I feel for the family. I was kind of shocked. 지난해 미국에선 11만여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면서 영영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은 모든 과다 복용 사망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만큼 약물 과다 복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Fentanyl is killing Americans at record rates. Many of them didn't know they were taking the deadliest drug our country has ever seen. 특히 문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람 중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사망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펜타닐인 줄도 모르고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nd it should be noted, many of the victims in these cases did not know that what they were ingesting was fentanyl. Many of the victims in these cases are minors, teenagers. And many of the victims in these cases, in fact, bought these products on social media. 청소년들 사이에서 약물 중독의 사망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교육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최근 일련의 증오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많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인종 혐오가 무자비한 폭행이나 총기 폭력으로 이어지며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앨런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인 1가족 3명을 포함해 대부분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총격범이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 역시 인종차별로 인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시안을 많이 타겟팅을 했고 그리고 백인 우월자로서 지금 뭐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그 다이어리 이런 것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 이런 발언들이 적혀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한인이 숨진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증오범죄였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가운데 과반수는 인종에 따른 혐오나 갈등과 연관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이 같은 증오범죄를 더욱 부추겼고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커뮤니티 사이에선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안할 정도로 공포심이 조성됐습니다. 저 또한 세 번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마냥 힘없고 나약한 인종으로 비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소속된 전체가 내일이나 내 가족이 당한 일처럼 단결을 해야 될 것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증오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종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좀 이해심하고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면은 앞으로 이런 증오범죄들이 많이 좀 줄지 않을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와 연대해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가 지난해 12월 선언했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해 캐런베스 LA시장이 선포한 노숙자 비상사태를 연장하기 위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는 노숙자 비상사태 선포 이후 5천만 달러가 투입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격주로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두 번 보고되는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LA시는 1,205명의 노숙자를 주거시설로 옮겼고 2, 3, 4 등 9개 지역구에서 15곳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LA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은 할인타운이 속한 10지구가 텐트촌 철거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10지구는 대규모 철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 연도에 투입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와 댈러스, LA, 시애틀 등 6개 도시의 노숙자들을
오는 2025년까지 25% 줄이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의 19개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 침입 강절도와 관련해 수백 명이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 침입 강절도와 스매시 앤 그랩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140명 이상을 기소했고 일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의자 가운데 7명은 아시안 주택 소유주들을 타겟으로 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저질러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절도범들이 주로 아시아인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금고 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이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브레아와 얼바인, 요바린다 등에서 13건의 주택 침입 절도 혐의로 12명이 기소됐고 7명은 증오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41명의 용의자 가운데 21명이 칠레 출신으로 밝혀진 가운데 칠레 정부는 일부 용의자들의 전과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은 여행비자 프로그램에서 칠레를 제외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3살 소녀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네이퍼빌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 박준석 씨가 지난해 8월 새벽 SNS에서 만난 소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 씨는 성관계를 위해 소녀의 집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했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새벽 4시에 딸의 방 벽장에서 숨어있던 박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후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면서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박 씨는 자신을 16살 제임스로 소개하면서 소녀에게 접근했고 최소 두 차례 침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 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고 오는 6월 29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5년 전 할로윈 당일 공포에 떨게 한 극단주의 테러범에게 복수의 종신형과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살인과 테러 혐의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이폴로 사이포프에게 10개의 종신형과 2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포프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뉴욕시 허드슨강 주변 자전거길에서 픽업트럭으로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배심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형 대신 10개의 종신형을 구형해 사이포프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이포프는 범행을 저지른 당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조직원들의 문구를 외치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IS 깃발을 개항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초로 몬태나주가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몬태나주의 그렉지안 포르테 주지사는 중국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사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주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몬태나주가 미 전역의 50개 주 가운데 틱톡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I think our governor is being a little goofy. It's such a huge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We need to know exactly what that threat is. 법안에 따르면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틱톡 앱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를 어길 경우 매일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류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 정부와 틱톡 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법정 공방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전면적인 틱톡 프리로 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만든 속옷과 의류에서 환경 호르몬이 과다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스포츠 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 A를 분석한 결과 나이키와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언, 애슬레타 등 8개 브랜드에서 안전 한도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깅스와 반바지, 스포츠 브라, 운동 셔츠 등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기준치인 3 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양의 BPA가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BPA는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만 검출됐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스포츠 브래지어나 운동복은 보통 몇 시간 동안 착용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유입돼 일상에서보다 BPA 노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운동 후 바로 옷을 갈아입는 등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집값이 11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의 주택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8만 $8,800로 전년 동기보다 1.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지난 2012년 1월 이후 가장 큰 집값 하락폭이면서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6월보다는 집값이 6%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23.2% 하락했으며 지난 15개월 중 14개월 동안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택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금리에 따라 소폭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지역으로 중서부의 한 도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150개 도시의 삶의 질과 경제성, 고용시장, 생활비, 의료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저렴한 주택 가격과 낮은 범죄율, 맑은 공기도 살기 좋은 도시에 적합한 요인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린베이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문화를 갖춘 대도시와 작은 마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엘라바마의 헌츠빌,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 더럼, 콜로라도주의 볼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세러소타가 상위 5위 안에 랭크됐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4일간 열립니다. 어제 미일 양국 정상이 먼저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고 한일 정상회담은 마지막 날인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얼마나 결집된 목소리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첫날인 오늘 정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안내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합니다. 또 G7은 정상회의 기간 세계 경제와 우크라이나 정세, 핵 군축, 비확산 등에 관해 논의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 공동성명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등 8개국 정상도 초청돼 G7과 확대 회의를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데 이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같은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 하루 전인 어제 저녁
미일 정상회담이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일미 동원이 가가게르 포도 시야에 기초づく 자유에 開かれた 국제 秩序를 守っていく という G7의 유력이라이 의지를 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올해 G7 의제에서 이미 진전을 이뤄냈다며 복잡한 안보 환경에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은 어제부터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다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의 대중국 압박에 맞서서 우군을 결집하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어제 중국 시안에서 열린 중국 타지키스탄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과도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와 함께 서방 주도의 인권 문제 정치화와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相信此次峰会将破坏中国中亚关系新蓝图，开启双方合作新时代，为构建中国中亚命运共同体注入新动力。 중국이 러시아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만 따로 불러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견제 내용이 다뤄질 G7 회담에 맞서 우군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G7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停止在台湾问题上挑衅玩火，不要站在14亿多中国人民的对立面。玩火者必自焚。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푼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 됐습니다. 2017년 처음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등재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 세계기록 유산은 총 18건이 됐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기록물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17년 첫 신청 대상으로 정해진 이후 유네스코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4년 만에 대표 목록 등재가 확정된 겁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은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들과 국회 자료, 언론 기사 등 천여 점입니다. 유네스코 측은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유산이자 제3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에 대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 민간인, 일본 공사관 등이 생산한 동학농민운동 자료 185점도 등재됐는데 등재심사에서 조선 백성이 주체가 돼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두 기록물이 지난달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등재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두 건의 기록물이 추가로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봉과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대장경판 등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신청한 천문도인 혼천전도도 이번 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북한은 1790년에 간행된 무예교본 무예도보 통지에 이어 모두 두 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광주를 찾았는데요.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에 이를 넣는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5.18 기념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기념식 내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었다며 광주가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반성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국민의힘은 특별열차를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역시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대통령 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당장의 개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모두 민주당의 개헌 요구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을 그 의도로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마음이라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 올해 기념식에서도 반복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늘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찰단 구성과 파견 날짜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합니다. 시찰단 규모와 파견 날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한일 협의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나서고 시찰단을 이끌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을 20명 규모로 꾸리고 조사기간도 나흘로 늘리는 방안 등을 조율해왔습니다. 시찰단은 당초 오는 23일과 24일을 중심으로 3박 4일 일정의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은 한국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시찰단 동선과 시설별 체류 시간, 방문 가능 인원 등 세부 항목에 대해 협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시찰단 구성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브리핑 예고로 한일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비상경계가 해제되고 항공편이 크게 늘면서 관광객을 위장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에 붙잡힌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입니다. 상의를 들추자 검정색 테이프로 몸을 칭칭 감아 고정시킨 흰색 덩어리가 보입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10kg 되겠는데? 네, 엄청 많아. 앞서 1월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국제우편물로 들어오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감쪽같이 초콜릿 모양으로 만든 필로폰이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사이에 끼어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올 들어 4월까지 52건, 48kg.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 증가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도 96건, 114kg 분량으로 이 역시 작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전체 마약 밀수는 모두 205건으로 작년보다 20%가량 줄었지만 밀수량은 오히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8kg,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마약 밀수가 점차 대형화된다는 뜻입니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관세청은 사람과 우편 등 경로별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폭발 때문에 의심되는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림반도 심페로폴에서 현지 시간 18일 곡물을 싣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한 건데요. 이 사고로 열차 8량이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 때문에 철도 운행이 중단됐고요. 폭발 당시 충격으로 현장 주변 바닥엔 커다란 구멍도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고가 누군가의 개입으로 발생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선 앞서 이달 초에도 폭발물로 인한 열차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연금 개혁을 강행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서는 마크롱을 독재자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공휴일인 17일부터 아비뇽 기차역을 비롯해 법원과 경찰서 등 도시 곳곳에서 문제의 포스터가 발견됐는데요. 현지 검찰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옹호하는 인터뷰가 방송된 뒤 영부인의 조카 손자가 한 무리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8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명을 기소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명이 훔친 물건을 들고 급히 매장 밖으로 나옵니다. 전시된 명품 가방을 낚아채는 등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들고 나와 달아납니다. 최근 일본 도쿄의 한 시계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때처럼 매장 안엔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장면은 현장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강도들은 값비싼 가방 25점을 훔쳤고 SUV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아직 경찰에 검거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한 연방 하원 의원이 유기견의 훈련에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내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출신인 이 의원은 유기견 처리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는데요. 사나운 개들을 전장에 투입하면 부상병들의 이송을 돕게 하거나 지뢰 제거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에선 지난달 한 어린이가 떠돌이 개들의 집단 공격으로 숨지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기견 문제가 큰 관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해당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안팎에선 러시아의 광기 수준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라, 동물 학대다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일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7명이 타고 있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탑승하고 있던 아기와 어린이 등 4명이 사고로 실종됐다가 2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당국이 출동했을 때 조종사와 성인 승객 2명은 숨진 상태였는데요. 동승한 11개월 아기와 13살, 9살, 4살 어린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출몰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구조가 더욱 시급한 상황. 군은 숲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아이들 할머니 목소리를 녹음해 확성기까지 틀면서 수색하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사고 후 2주일 만에 정글에서 나뭇가지로 대피소를 만들어 쉬고 있던 아이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K-POP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가 아시아 지역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안표 거래가 급성일 정도로 표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싱가포르에선 위험천만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어둠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요. 알고 보니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팬들이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인근 쇼핑몰의 구조몰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공연을 보는 모습이 아슬아슬하죠. 이날 콘서트엔 34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5만 명의 관중이 몰렸는데요. 더위도 위험도 블랙핑크를 막을 순 없었네요. 노란과 보라색을 띤 돌기에 투명하면서도 분홍빛이 감도는 몸. 이게 대체 뭘까요? 형형색색 예쁜 빛깔을 뽐내는 무지개 민달팽이라고 합니다. 최근 잉글랜드 남부 바다에서 작은 개를 잡으려던 한 여성이 바위를 집어들자 이 달팽이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지개 민달팽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서부의 따뜻한 바다 깊은 곳에 살고요. 잠수부가 간혹 목격하긴 하지만 이번처럼 해안가 바위에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도로에서 차량 사고 현장을 황급히 벗어나는 운전자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확산했는데요. 당황한 듯 갈팡질팡 이곳저곳 뛰어가는 모습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교차로 위 충돌한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나오더니 가방을 쥐어들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다 다시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걸 알아챘는지 반대 방향으로 내달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2일 벌어진 일로 당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뺑소니범이었고요.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미 뺑소니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까지 된 전력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굴착기 옆을 코끼리 한 마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굴착기가 시멘트 벽을 무너뜨리는데도 코끼리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눈앞을 응시하는데요. 잠시 후 무너진 시멘트 벽 안에서 작은 코끼리 한 마리가 힘겹게 걸어 나옵니다. 새끼 코끼리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미 코끼리였던 겁니다. 현지 시간 15일 태국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m 깊이 구덩이에 새끼 코끼리가 빠지면서 큰 소리로 울어댔고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가 달려온 겁니다. 새끼 코끼리라도 무게가 상당해 구조가 쉽진 않았지만 수의관과 군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선 구조작전은 대성공이었다고 하네요. 비가 쏟아지는 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쓸쓸히 걸어가는 셰퍼드 한 마리 모습이 해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동물구조단체가 올린 사진입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견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셰퍼드가 몇 달 동안 거리를 떠돌았다고 전했지만
주인을 어떻게 잃은 건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셰퍼드가 입에서 놓지 않았던 애착 인형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애착 인형만은 꼭 물고 있었다고 하고요. 누리꾼들은 어쩌면 주인의 체취가 묻어있어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셰퍼드는 병원 치료를 끝내고 새 가족을 만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